네, 당근전은 이렇게 채쓴 당근에다가 밀가루를 묻혀주는데요. 꼭 채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늘게 쓰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채칼로 이렇게 가늘게 한 다음에 소금을 약간 뿌려서 한 5분 정도 수분이 나오게 합니다. 그 수분만을 통해서 전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물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밀가루를 약간만 넣습니다. 한 스푼 정도. 그래서 약간 흡수할 정도면 넣고요. 그다음에 기름을 붓고. 저는 전을 구울 때 이렇게 작은 후라이팬을 사용하는데요. 큰 후라이팬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초보분들은 꼭 전을 구울 때 크게 굽지 마세요. 크게 구우면 이게 막 이렇게 제대로 뒤집기가 힘들어서 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반드시 작게 딱 내가 뒤집기 편하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제가 초보라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건 너무 작구나. 조금 더 크게. 그래서 한 번에 뒤집을 수 있게. 그러면 두번 구워야 되지 않나요? 하지만 두번 차라리 두번 굽는 게 낫습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전 구울 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굽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름이 튀기듯이 바짝 돌 거예요. 그리고 채를 썰었기 때문에 이렇게 빈틈이 없이 이렇게 잘 됐네요. 꼭 채칼로 채를 쓰시고요. 아, 나는 칼로도 정말 가늘게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수가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채칼이 나을 거예요. 채칼로 썰고, 그리고 소금을 한 5분 정도, 맛소금을 약간 뿌려서 당근에서 수분이 나오게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수분을 이용해서 밀가루를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 수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물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당근 채, 소금, 뭐 4분의 1 티스푼, 그리고 밀가루 한 스푼. 그 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당근은 지금 보시면 한 개인데 제가 반개 정도를 채갈을 썰었어요. 큰거반 개. 자, 전을 작게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 후라이팬 자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뒤집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튀기듯이 바싹 구워야 됩니다. 전을 구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빨리 뒤집으면 안 돼요. 밑에가 딱딱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튀기듯이 튀길 거니까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초보분들은 작게 굽는 거, 이렇게 뒤집개보다 약간 크게 작게 굽는 게 요령입니다. 크게 굽지 마세요. 뒤집을 때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다시는 전복 굽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자, 여기 가위가 거의 익었습니다. 요 안에 중간에 빼놓고 가위가 다 익었다 싶을 때는 뒤집어도 됩니다. 지금 딱딱해졌죠? 자, 네, 딱딱해졌죠? 이렇게 작게 구우면 부서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칼로 제가 썰었기 때문에 틈이 없이 이렇게 촘촘하게 되겠죠. 그리고 집에 치즈가 있으신 분들은 치즈를 하나 얹으시면 고급 요리가 되는데 지금 저희 집에 치즈가 없네요. 치즈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